경찰의 비무장 확인 충격으로 격렬한 시위 사태가 벌어진 위스콘신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과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곳 LA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린 세 아들 곁에서 경찰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제이콥 블레이크가 하반신 마비에다 장기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시내 식당이 주차장과 인도를 활용해 패리오 식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정부 프로그램을 영구화하자는 조례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데이빗 최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35대 LA 한인회장직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가주 상원직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가 케빈 뉴섬 주지사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경찰관 아내가 폭염 속에 남편의 순찰차 뒷좌석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범죄자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16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오늘 배심원 선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스콧 피터슨에 대한 사형 선고를 철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140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이번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는 수주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지가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현상이 뉴노멀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 완화에도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늘보다 낮 기온 6, 7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 6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진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먼저 로컬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불 관련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더 번지면서 피해 면적이 한국 서울의 9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는 수주가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140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산불은 모두 6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 당국자들은 이제 불길이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으며 수주에 걸쳐 지속되는 메가파이어, 초대형 산불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7명이 이번 대형 산불로 목숨을 잃었고 주택과 건물을 천여 채가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대부분의 인명과 재산 피해는 가장 규모가 큰 두 건의 대형 산불군 때문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 동쪽에서 발생한 SCU 번개폭화파이어와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와인산지로 유명한 나파 카운티에서 발생한 LNU 번개폭화파이어입니다. 위스콘신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에게 총격을 받은 사건으로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억울한 사망을 맞이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제이콥 블레이크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다 총 7발을 맞고 현재 중태에 처해 있습니다. 어젯밤 익소 LA 다운타운 템플과 메인 스트리트, 템플과 스프링 스트리트 지점에서 약 200명 가까이가 모여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들은 해산 명령을 내린 LAPD 경찰관들에게 물병과 돌, 폭죽 등으로 공격했습니다. 몇몇 경찰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위는 오늘 새벽 1시 15분경 끝났습니다. UC 얼바인이 흑인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흑인 학생들의 입학과 직원들의 채용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C 얼바인이 론칭한 Black Thriving Institute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 내 흑인 학생 비율을 대폭 늘릴 계획이며 흑인에 관한 교육과 리서치를 위해 10명의 흑인 교직원을 고용하고 3만 달러의 리서치 그랜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흑인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클래스도 개설합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여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치열합니다. 150만 학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법원이 학생 안전을 도외시한 계약은 안 된다며 일괄적인 강제 계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달 모든 학교는 8월 말까지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학교에선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위험이 없다는 주지사의 주장과 함께입니다. I look particularly at those elementary school kids and the science on that is just overwhelming. Yes, they're at almost zero risk. 당시 플로리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반발했고 주정부와 교육당국의 강제 명령을 멈춰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교사들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학교 문 여는 것을 미루라는 겁니다. 예산 안 주겠다고 강제로 계약하게 한 것은 학생 안전을 규정한 플로리다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한국 면적의 1.5배나 되는 큰 주입니다. 각 지역 교육위원회별로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할 때만 학교를 열라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연합회는 그만 멈추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 경제를 정상화하라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경제 정상화를 위해선 일터로 나가는 부모들을 위해 학교 문 여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학교 문을 열라는 요구가 어린 학생들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치 행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COVID-19 확산을 막으려면 공중 화장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감염자가 변기에 물을 내릴 때 미세한 COVID-19 에어로졸이 발생해 1분 넘게 화장실을 떠돌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스가 창궐했던 지난 2003년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300여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최초 감염자의 화장실에서 발생한 미세 사스 입자가 배수구를 타고 아파트 전체로 확산한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화장실을 통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중국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소변기에서 물을 내리면 미세한 에어로졸이 떠올랐고 이 가운데 60% 가까이가 소변기 밖으로 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세 입자인 에어로졸은 불과 5.5초 만에 성인 허벅지 높이인 0.84m에 도달했습니다. 좌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는 에어로졸이 35초 만에 0.93m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 사람이 같은 변기를 사용하면 호흡기를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높이입니다. 특히 물을 내린 지 1분이 넘게 지나도 에어로졸이 화장실 내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의 대소변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만큼 변기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 있는데 무거운 것들은 떨어지지만 개 중에는 굉장히 작은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은 공기 중에 생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흡입을 하게 되면 바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장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화장실을 자주 환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변기물을 내릴 때 꼭 뚜껑을 닫아야 하고 뚜껑이 없는 변기에는 에어로졸 확산을 막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데뷔 류 LA시 의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LA시 내 식당에서 주차장과 인도 등의 공간을 야외 페리오 식사 공간으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임준현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식당 내 실내 영업이 금지되면서 타운 내 상당수 요식업주들이 주차장과 인도를 활용해 야외 패디오 영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빌 류 LA 시의원이 LA 시내 식당이 주차장과 인도 등을 패디오 식사 공간으로 활용 가능케 한 LA 알프레스코 조례안을 영구화시키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LA 알프레스코 조례안은 지난 5월 LA시에서 마련한 조례안으로 LA시의 세이퍼 앳홈 행정명령 기간 동안 실내 영업이 금지된 로컬 식당이 식당 주변의 야외 공간을 활용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는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명령으로 LA 알프레스코 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데이빌 류 LA시 의원은 행정명령이 종료되고 식당의 실내 영업이 허용된다 해도 고객들이 예전처럼 실내 식사를 꺼릴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식당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안을 연구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데이빌 류 시의원은 LA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한인타운은 물론 LA시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로컬 비즈니스의 지원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연구와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들이 특별히 small business and in particular 식당들이 제일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힘들 시간에 어떻게 사업들 도와줄 수 있게 우리 시티 카운슬하고 시장 사무실에서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popular하고 너무나 잘 되고 있으니까 팬데믹 끝나도 어떻게 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계속 할 수 있게 법을 신청했습니다. 식당 정문 앞에 공간과 식당 뒤에 넓은 주차장 공간을 패디오 식사 공간으로 활용해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회관의 이상원 대표는 많은 손님들이 야외 식사를 즐기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더라도 패디오 식사를 선호하는 손님들을 위해 야외 패티오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구상 중이라며 이번에 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반겼습니다. 밖에 파킹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커스터머들이 예외로다 같은 게 좋아하시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밖에 테이블을 좀 계속 유지를 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대비 이후가 시우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하니까 너무 프라우드해요. 최근 넓은 주차장을 활용해 패디오 식사 서비스를 개시한 대복정의 김기현 대표도 야외 영업이 허용된 이후 식당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내 영업 금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원과 손님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야외 영업이 계속 허용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에 있는 1,500여 개가 넘는 레스토랑에서 LA 알프레스코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 중 55%가 넘는 식당이 유색 인종이 밀집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데이비처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35대 LA 한인회장직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데이비처 수석 부회장은 내일 LA 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데이비처 수석 부회장은 지난 8년 동안 LA 한인회 이사회와 한인회 이사와 부회장 그리고 수석 부회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데이비처 수석 부회장은 그동안 한인회에서 활동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한인 회장직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UC 얼바인 법대 교수가 케빈 뉴섬 주지사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데이브 민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에서 데이브 민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오렌지 카운티가 필요로 하는 리더라면서 경제학의 전문적인 그가 가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민 후보는 오렌지 카운티의 애너하임과 코스타메사, 헌팅턴 비치, 얼바인, 라구나 비치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37지구 상원의원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흑인 피격 항의 시위 그리고 이어서 공화당 전당대 관련 소식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위스콘신주에서 백인 경찰관들의 총격으로 흑인 남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야간 통행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이어지면서 위스콘신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총탄에 맞은 뒤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블레이크는 현재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라고 가족이 전했습니다. 시위 현장 근처에 주차된 트럭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주방위군까지 동원된 진압대가 압박하자 시위대는 날아온 체루탄과 물병을 던지며 저항합니다. 밤 8시 이후 통행금지가 내려졌지만 항의에 나선 시위대의 격렬한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은 뒤 시위 현장의 모습입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대며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깨뜨린 블록이 쌓여 있고 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있는 등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같은 모습입니다.
미국 언론은 시위 과정에서 트럭 한 대와 가구 상점 등 적어도 건물 세 채가 불에 탔고 가로등 몇 개가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 두 명이 휴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미 경찰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y today I'm calling for a special session of the legislature to take up the package of legislation we announced earlier this year. 피격당한 블레이크의 부친은 아들이 허리 아래가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당시 블레이크가 다른 주민들 간 싸움을 말리려는 중에 경찰총에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과 LA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이번 시위도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시속 65마일 속도로 북상 중인 열대성 폭풍 로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허리케인 3등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주민 5만여 명에 대한 비상 대피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도 출렁였습니다. 시속 6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열대성 폭풍 로라는 미 남부 쪽으로 북상 중입니다. 당초 루이지애나로 향하던 또 다른 열대성 폭풍 마르코는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로라는 세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로라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를 지나며 8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낸 상태.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현지 시간 27일쯤 카테고리 3등급의 허리케인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전역에 걸쳐 주민 5만 명에 대해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m going to be upgrading the voluntary evacuation on Bolivar to a mandatory evacuation. 요양원 환자들과 수감자 1,300명도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이들에게는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가 지급됐습니다. 주민들은 로라의 상륙에 대비해 식량을 구입하고 모래주머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So once it gets past the category 2 with the surge issues, there's no way I'm going to take that chance. You know, we'll just grab our dogs and our family and go. 기상 당국은 로라의 피해 규모가 지난 2005년 미 남부 지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리타의 규모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시 허리케인 리타로 50여 명이 숨졌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 조성된 원유 생산과 정제시설 상당수도 허리케인 피해를 우려해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국제 유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0월 인도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73센트 오른 43.35달러에 마감하면서 3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다음은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의 일단을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 첫날인 어제 공화당은 여론조사의 열세를 뒤집고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한 실행 계획의 밑그림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고졸 이하 백인과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으로 대표되는 충성 지지층을 공고화하는 데 상당한 방점을 둔 인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지만 40% 전후에 흔들리지 않는 골수 지지층이 결집해 있어 강점으로 꼽힙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지자, 세상에서 제일 부자, 그리고 미국의 수호자라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를 칭찬하는 연설을 잇따라 내보내는 등 대선 핵심 이슈인 대응 실패론 약화를 시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오늘 전당대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묘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정책에서도 극과 극의 입장을 보입니다. 이는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 정책을 비롯해 전대 행사를 전후에 내놓은 정책 방침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정강 정책은 4년 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해 기존 정책적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프를 통해 재선 시 중점 과제를 공개하고 첫 임기에 내
내건 미국 우선주의를 지키는 기조 속에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신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끝내고 리더십을 일신하겠다는 입장하에 외교 재활성화와 동맹 재강조를 강조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진영과 함께 만든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기구 탈퇴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했다며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 변화협정 등에 재가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감세로 대폭 인하된 법인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혀 부자 감세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민 정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종료를 강조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내놓으며 이민자를 껴안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총기 규제 반대, 낙태 반대, 오바마 케어 무력화를 주장하지만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오바마 케어 계승을 공언했고 강력한 총기 규제와 낙태 찬성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전당대회 첫날 TV 시청률 성적표가 민주당보다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 언론이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미디어 리서치를 인용해 보도한 데에 따르면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를 TV로 본 시청자는 1,590만 명입니다. 한 주일 전 민주당이 첫날 전당대회로 1,870만 명을 TV 앞에 끌어당긴 것보다 280만 명 적은 것입니다. TV 시청자 수로만 보면 민주당보다 흥행에 뒤진 셈입니다. 밤 10시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보수 매체 팍스뉴스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를 본 시청자는 706만 명입니다. CNN과 ABC가 200만 명 안팎이었는데 CNN과 NBC, CBS 그리고 ABC로 본 시청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팍스뉴스로 본 시청자가 더 많았습니다. 닐슨의 자료에는 TV 시청자만 포함됐고 온라인 생중계로 본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후 조 바이든 대선 후보에 대한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벤션 효과란 전당대회 후 한동안 대선 후보의 인기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공개한 전대 후 바이든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는 그에게 호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호감이라고 한 비율 46%였습니다. 이는 전대 이전의 호감 비율 46%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호감 비율이 42%에 그쳤지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6%에 달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계속해서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 등 한국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피해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2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민가를 덮친 경기도 안성 남산마을. 쏟아진 토사를 다 치우고 나서야 무너진 지붕을 씌우고 울타리를 세우는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뻥 뚫린 거실 벽면은 고치지도 못했는데 들려오는 태풍 소식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것도 지금 다른 데 해놓으라고 지금 손이 안 가가지고 이번만 안 오면은 살겠는데 또 걱정스러워. 이만큼 해놨는데 또 무서워. 저수지 둑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가 심했던 경기도 이천 율면도 마찬가지.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아직 손도 못 댄 피해 장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마을 입구에 쓰러진 가로등은 20일 넘게 그대로입니다. 침수 피해가 났던 마을 경로당입니다. 찌그러진 기둥과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고 물이 가득 찼던 이 경로당 내부는 집기류만 치웠을 뿐 본격적인 복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중 호우에 5억 원 넘는 피해를 본 버섯 농장 주인은 태풍으로 또 피해가 나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추가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빨리 취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복구 대신 시설물 정비에 나섰습니다. 유실된 도로 경사면에 모래주머니를 채워넣고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하우스는 아예 뜯어냅니다. 전주가 넘어갈 때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임시로 해갖고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거인데 이것도 날아가 볼까만이 지금 뜯고 뜯어갖고 어떻게 또 안 날아가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폭우가 전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긴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 마을 주민들은 태풍이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태풍은 전남 서해안으로 올라와서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본 광주, 전남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올라오는 태풍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TN의 보도입니다. 네, 제가 40분 전쯤 이곳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보다 확실히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어선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조업을 중단한 채 대피한 배들입니다. 이곳 목포에만 천여 척이 피항을 마쳤습니다. 전남 각 항포구에는 피항한 어선 2만 7천여 척이 태풍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100mm에서 많게는 300mm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람이 초속 40에서 60m로 아주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해상에는 파도가 최대 10m 이상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남에는 가두리 양식장만 3,700곳이 있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전남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다른 지역도 특보가 내려져 전남 지역 섬을 오가는 55개 항로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섬이 많다 보니 대형 해상 교량도 8개가 있는데요. 바람이 초속 20m가 넘으면 천사 대교가, 25m가 넘으면 이순신 대교가 통행이 제한됩니다. 광주와 전남은 이달 초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아직 피해 복구를 미처 다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많은데요. 추가 피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북항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마지막인 3단계로 격상할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당국은 이르면 오늘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환자 발생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산의 속도가 잠시 멈춰 있다는 거지 하루 200명 넘는 환자는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지금의 상황을 기대 반 우려 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해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행한 강화된 2단계 조치에 따른 효과인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코로나를 잡을 수 없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3단계 격상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3단계를 적극 검토하겠다던 태도에서 한 발 더 나가 격상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치료제가 없는 지금 코로나의 전파와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거리 두기를 통한 격리와 강제라서입니다. 다만 효과만큼이나 국민 부담 역시 크다는 것도 방역당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미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에 대비한 세부 지침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잘게 쪼개서 예상되는 국민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상생활 중 대화나 노래, 운동 등이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 숨을 쉬지만 대화나 노래, 격한 운동을 할 경우 입으로 숨을 쉬기가 쉬워 코로나 감염도 쉽고 중증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명돈 위원장은 우리는 보통 코로 숨을 쉬지만 대화나 노래, 심한 운동을 할 때는 입으로 숨을 쉬게 된다면서 코와 상기도에는 병원체를 거르는 방어기전이 있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이를 거치지 않고 바이러스가 직접 폐로 들어가 감염도 쉽고 중증 폐렴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숨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고 설령 나오더라도 백신만 갖고는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 부위가 신체 외부에 위치한 호흡기 질환 특성상 완벽한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염 백신의 경우 접종 후 체내 항체나 면역세포가 만들어진 뒤 간세포로 이동해 바이러스를 찾아내 사멸시켜 간염 예방률이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침투하는 상기도, 즉 코, 입과 폐를 연결하는 공기의 통로를 구성하는 기도점막, 또 비강인 코 등은 우리 몸 밖에 있어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질병입니다. 설명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만들어져도 면역세포나 항체를 포함한 세포는 몸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 위원장은 식품의약국 FDA도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기준을 예방효과 50%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기대만큼 코로나를 100% 예방하고 사망률을 줄이는 백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봄쯤 나올 전망이라며 현재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 완화에도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60.02포인트 0.21%가 하락한 28,248.4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34포인트 0.36% 상승한 3,443.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6.75포인트 0.76% 6% 오른 11,466.4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미중 간 고위급 회담 결과와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일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25% 올랐고 에너지는 1.42% 내렸습니다. 산업주는 0.09%가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 소식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본격화 직전인 지난 3월 초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7% 뛴 43달러 35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지난 3월 5일 뒤 가장 높습니다. 열대성 폭풍 마르코에 이어 허리케인 로라가 이번 주 멕시코만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연방 에너지 기업들은 허리케인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편 금값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8% 내린 1923달러 1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로 미국 항공업계의 감원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오늘 오는 10월 1일자로 19,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17,500명과 관리직 1,500명이 비자발적 일시 해고 대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까지 합치면 일자리 감축 규모가 총 4만 개에 이릅니다. 19,000명의 감원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전체 인력의 30% 에 해당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3월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25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9월 말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둔 워싱턴 정가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의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수요 급감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오는 10월 미국 15개 소도시 노선을 중단하고 4분기 정기편 운항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요 항공 공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몬순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당분간은 습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후덥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목요일 이틀간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6, 7도가량 다시 높아지겠고 주말에는 그보다 낮 기온 내려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습도도 조금 떨어지면서 후덥지근한 더위에서는 조금 벗어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 6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5도, 7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6도, 6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흐려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9도입니다. 한국은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에 태풍의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 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8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한국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 2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이브닝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광진, 조희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